초콜릿 드세요. 땡큐. 벌써 한 해가 지나서 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네. 아, 빨리 내년에 좋은 일만 있었네. 가자! 어이! 너네는 건강검진 안 받죠? 어려가지고? 형이 내가 받죠. 저는 이제 건강검진 또 받을 때가 됐는데, 좀 있으면 또 수면 마취를 한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되는 거. 내시경 하시는 거예요. 우유주사. 나중에, 이건 경험 삼아서 말해주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대장 내시경. 버티지 말라고. 하게 될 거다. 그거를 수면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에, 내 정신이 없고 이럴 때, 내 이제 여기로 호수를 넣는 거잖아. 뒤에 있는 S홀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프지가 않대요. 장 안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약간 수치스럽지 않나? 막 넣지 않아 계속. 개 무서워. 저는 수면으로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문제가 있어.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서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 대장내시경 하려면은 안을 비워야 되니까, 안에 덩이 있으면 못 보잖아. 다 비워야 되니까 이걸 마시는 게 있거든. 그럼 다음날 10시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날 5시, 저녁 5시부터 먹어야 돼. 그러면 2리터를 마시는 겁니다. 포카리 스웨트 마셔요. 야, 근데 포카리 스웨트 2리터 마시는 거 개 힘들어. 그렇죠. 쿠카쿠카쿠카 마셔. 그럼 별일이 없어. 그리고 한 30분, 40분 지나면 이때부터 신호가 옵니다. 장에서 애들이 야 가자! 나와! 나가려고 우르르 오면 오! 그래서 화장실에 타 하고 저녁 9시쯤인가 또 마셔야 돼. 2리터를. 와, 이게 너무 힘들어. 더 충격적인 거, 새벽 5시 일어나서 또 마셔야 돼. 그게 총 3번을 마셔야 된다. 뱉어내는 건 그렇다 치는데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한 번만 마시는 약이 있대. 근데 이거 잘 못 비워내면 다 취소됩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그게 너무 힘들어. 대장내시경은 원래는 그렇게 권고하는 게 한 마흔이 넘어가야 돼요, 만 나이로.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위내시경 할 바에 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정도 받아봤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아니, 지금 받으실 필요가 없다. 40 넘으면 받으셔라. 근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 다음에 너라도 해봐라. 위내시경은 자주 하게 될 거야. 배 특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경련, 갑자기 배 엄청 아픈 사람도 있죠. 약 먹고 안 나아지면 해야 되거든. 하게 될 거야. 수면 마취. I like that. 살아오면서 수면 마취를 몇 번 해봤을까?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경험은 전혀 뭐 기억이 잘 없고, 왜냐면 첫 번째 때는 포경 수술 때 했거든. 그때 뭐 기억이 없지. 얘기하지 않았나? 엄마가 날 속였어. 엄마 거짓말쟁이야. 너 그냥 멀쩡히 뛰어놀고 있는데. 태영아! 왜? 병원 가야 돼, 여지도. 왜? 또 감기 걸렸잖아. 뭐? 너 감기 걸렸어. 나? 너 감기 걸렸어, 빨리 병원 가야 돼. 응? 나 감기 안 걸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랑 사촌 동생이랑 옆집 형들 둘이서 같이 가는 거야, 네 명이. 엄마, 쟤네 왜 가? 쟤네도 감기 걸렸잖아. 어? 좀 전까지 뛰어놀았는데 갔지? 그 네 명이서 병원에 이렇게 벤치에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사가 이제 한 명 들어올 때 큰 형이 들어갔어. 옆집 형. 나!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알던 프로시저가 아니잖아. 엄마, 저 형 왜 안 나와? 졸려서 잔대. 어? 감기 걸리면 이거 하고 주사 먹고 나오는 거 아닌가? 두 번째 형이 들어갔어. 와! 또 안 나와. 이때부터 내 공포가. 그 7살 때인데 지금도 기억나.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그 사촌 동생이 들어갔어. 아무 소리가 없어. 이때까지 한 시간이 넘었어요, 벌써. 그 내 차례야. 들어왔더니 이름이 뭐야? 세용이야. 세용아, 일로 와. 근데
원래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 원장님 뒤쪽에 방이 있더라고. 그걸 따라오라고. 응? 아니, 누우래. 누워서 바지를 벗으래. 그래서, 아, 저거구나. 주사 맞는 거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바지를 살짝 내리니까, 아니, 아니, 돌아서 벗으래. 주사를 어쩌 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돌아서 누우니까, 갑자기 간호사가 오는데 바지 벗기고, 팬티까지 다 벗겼어. 응? 내 커튼 쳐지고. 이러고 누워있던 거죠. 그리고 기억이? 링겔 꽂아서 뭐 했나봐. 프로포폴 넣었나보지? 나한테? 100 셀 줄 알아, 100? 네. 100 세봐. 1, 2, 3. 일어나니까 갑자기 종이컵이 달려있고. 배신.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거짓말 쳤어. 네가 알아? 너 했어? 간단쟁이 자식. 얘들 아무것도 몰라. 제 동생 그때 두 살이었는데, 내가 일곱 살이었으니까. 그 두 살짜리도 하더라고. 그 나 이제 마취 풀리고 끝나고 나와서, 수영 마취에도 한 20분, 30분 안에 다 깨거든요? 끝나고 나와서, 그 갓난애기를 잡고 하는 걸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 애가 자지러듯이 울어. 캬! 싫다 이거지. 그리고 막 수술하다가 갑자기 오줌 싸고. 간호사가 아! 내가 막 하하하 웃고. 그 내 동생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 기억이 없죠. 과학적으로 24개월 미만의 기억은 기억이 없대. 근데 난 기억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어. 얘는 나 기억해. 왜냐면 엄마 아빠가 제주도 여행 가려고 나 큰아빠는 지금 맡겼거든. 그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요?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가 안 되니까. 야! 오니까 엄마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해놓고 엄마가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난 속으로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그래서 엄마 가버렸어.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랐어. 너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왜냐면 그때 돌이 갓 지났나? 돌이 안 지났었대. 돌이 안 됐었대요. 기어 다닐 때니까. 그거 기억하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가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꿈을 꿨나 봐. 갓난애기 같아서. 거의 이거 막내집 재벌 아들, 막내집 재벌 아들이 아니지.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막내집 재벌 아들도 나쁘지 않은데? 막내집인데 재벌 아들이야. 오, 나이스. 괜찮네요. 29번. 빠르게 해보자. 야, 그거 유튜브 명으로 좋은데? 막내집 재벌 아들? 그래, 할아버지를 분장해가지고. 막내집 재벌 아들인 거지. 진양철. 아니다! 내 무섭다! 29번! 깨워라, 올쏘! 올쏘에 잘못 쳐봐. 올쏘 몇 번째 얘기죠? 보통 두 번째죠. Clinical cases that show the flip side of this coin. This coin에 잘못 쳐보세요. This 명사 어디 있어야 돼? 네,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코인만 찾았더니 코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도 없어. 망했어. 얘는 비유적 표현이라서 코인이 실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코인에 그러니까 또한 클리니컬한 경우가 있어요. 보여주는 이 동전의 플립사이드. 플립사이드가 어디 쪽이겠어요? 반대면을 보여주는. 그럼 어딘가 반대로 뒤집어지나 보지? 첫 줄부터 읽어볼게. Humans can tell lies with their faces. 인간은 얼굴로 거짓말할 수 있지롱. Although some are specifically trained to detect lies.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받음에도 거짓말을 디텍트하도록 얼굴 표정에서요. The average person은요, is often misled. 종종 잘못 이끌어지죠. Into believing, 믿도록이요. Forced and manipulated facial emotions. 잘못, 거짓되고 manipulated 된 얼굴 감정을. 대부분 속는다는 얘기지. One reason for this. 이것의 한 이유는요, is that we are two-faced. 우리가 두 얼굴이라 그래요. By this I mean that
제 의미가 뭐냐면 we have two different neural systems. 두 가지 신경체계가 있잖아요. Then manipulate our facial muscles. 얼굴 근육을 manipulate 하는. 1번 뒤입니다. One neural system is under voluntary control. 하나의 신경체계는 자발적인 통제 아래에 있고 and the other works under involuntary control. 나머지 하나는 비자발적 통제 아래에서 일하고요. 두 개가 있대. There are 2번 뒤입니다. There are reported cases. 현관펜. (3, 4, 5) 왜냐면 주어진 문장에 there are also clinical cases니까 앞쪽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 거 아니야. 2번 뒤에 있네.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Of individuals who have damaged the neural system. 피해를 입었던 신경체계에 that controls voluntary expressions. 자발적 표현을 통제하는 곳에 피해를 입었대요. 3번 뒤입니다. 대의의 세모. 앞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여전히 얼굴 표정을 갖고는 있지만 but are incapable of producing this for once. 근데 할 수는 없어요. 만드는 걸. This for란 것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인가? 자발적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4번 뒤. The emotion that you see. 네가 보는 감정은 is the emotion they are feeling.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야. Since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아 이거 알았어. 2번 뒤에 문장을 다 현관펜 치자. 여기에 사람들은 voluntary가 없어요. voluntary가 없어요. 2번 뒤부터. 그러니까 3번 뒤에 대의가 블라블라블라 하고 4번 뒤에도 봤더니 4번의 한 줄 아래입니다.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영화편 쳐봐. 여전히 이 사람들은 voluntary가 없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 아니야? voluntary가 안 돼? 여기도 voluntary가 안 되는 거잖아. 같은 얘기인데? 그럼 5번인가 그냥? 5번 뒤에 봐봐. These people은 어디 있는 거니? 앞 문장에 있는 거거든 이거. 아이고. These people 애들은 앞 문장에 있는 애들은 have injured the system that controls their involuntary expression. 형광펜. 5번. 얘네들은 injure 한 게 어디냐면 involuntary. 이거 완전 방향 바뀐 거잖아. 앞에까지는 voluntary가 없다며. 근데 얘는 앞 문장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involuntary가 없다고? 완전 뒤집어진 거야. 그 답은 5번이고 여기 있는 these people이라는 건 주어진 문장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인가 봐. 반대쪽 경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 거냐면 주어진 문장이 반대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반대로 뒤집어지는 구간 찾으면 돼. 그냥 소재로 찾았다. 발런터리 없어? 발런터리 없어? 갑자기 인발런터리가 아파. 그러면 잘못된 거야. 넘어갔어요. 48페이지. 다 했기 때문에 빠르게 요약만 할게. 1번, 인간은 얼굴로 거짓말 칠 수가 있고 2번, 어떤 사람은 디텍트, 탐지하다, 감지하다. 얼굴 표정으로부터 거짓말을 감지하는 훈련을 받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속죠. 3번, 이 이유는 우리가 두 얼굴이라서 그렇다. 4번, 이 말로 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신경체계가 있는 거야. 얼굴 근육을 조종하는, manipulate. 5번, 하나의 신경체계는 자발적 통제 아래에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통제 아래에서 작동하는 거지. 6번, 보고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발적 표현을 통제하는 데 피해를 입었어. 7번, 이 사람도 얼굴 표정이 있지만 속이는 얼굴 표정을 못 지어요. 8번, 네가 보는 감정이 그들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야. 왜냐하면 얘네가 자발적 통제를 잃어버렸거든.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즉, 표정을 못 만들어. 느끼는 대로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잠깐, 나 좀 봐. 그 친구 중에 이런 애 있죠. 야, 너 좀 얼굴 표정 좀 관리해. 하면 걔가? 야, 나는 거짓말 잘 못 쳐. 표정을 못 숨기겠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정을 못 숨기겠어. 나는 애는 다 아픈 거야. 이 글에 따르면. 고장난 거죠, 신경체계가? 걔는 환자야, 환자. 돌봐줘야 돼. 야, 얼굴 좀 펴. 나는 그런 거 못 숨겨. 너 아픈 거야, 지금. 엄마가 집에서 화가 났다고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엄마도 아픈 거죠.
불구덕 임마. 9번. 9번. 또한 임상적 경우가 있는데 반대쪽 면을 보여주는. 10번. 이 사람들은 이제 비자발적 통제를 하는 시스템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디미너가 표정이다. 유일한 변화는 너가 보는 표정에서 실제로 의지가 있는 표정 다 만드는 거야. 이 사람도 아예 자발적 표정이 안 돼서 모든 표정을 만들어내야 돼.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은 4번, 5번이고요. 이 글은 전형적인 비교와 대조입니다. 신경책의 두 가지야. 자발적 통제, 비자발적 통제. 30번. 해볼게. 주어진 문장입니다.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재훈련시키는 거야. 현재 직원을. For new positions. 새로운 위치에. Within the company. 회사 안에서. Will also greatly reduce. Also의 세모처럼. 몇 번째 얘기를 하고? 보통 두 번째죠. 또한 상당히 줄여줘요. 두려움을요. Being laid off 되는 두려움을. 한 번 더 재훈련시켜주는 거야. 새로운 자리로 보내려고. 그게 두려움을 줄여준대. 첫 줄. Introduction of robots. 로봇의 도입. 공장으로.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인간 노동자들의 employment가 is being reduced. 줄어들죠. Create worry and fear의 형광펜처럼. 자, 여기 두려움이 나오네요. 얘를 줄이는 방법이 나올 거고, 주어진 문장은 두 번째 방법인가 봐. 올소니까. 1번 됩니다. It is the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Of management의 책임이죠.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형광펜처럼. Ease these fears. 자, 여기에 첫 번째 방법이 나온 것 같아. 얘는 답이 안 되죠. 두려움을 줄이는 건 매니지먼트의 책임이래. 2번 뒤에 for example의 세모처.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매니지먼트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로봇이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로봇이 새로운 공장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Rather than replacing humans, 인간을 교체하는 것 대신에 in existing assembly line, 기존의 라인에서요. 3번 뒤 workers should be included. 노동자들은 포함이 돼야 돼요. In the planning, 계획에서요. For new factories or the introduction of robots. 새로운 공장이나 로봇의 도입에 into existing plants, 기존의 공장에서요.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얘기인가? 4번, it may be that robots are needed. 아마도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죠. To reduce manufacturing cost, 제조 비용을 줄이려고. So that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그래서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But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s. 근데 그러한 비용 감소의 계획은요.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 이거 매니지먼트 책임인가 본데 계속? 행해줘야 됩니다. 공동으로요. 노동과 경영 둘 다에 의해서. 5번 뒤에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로봇이 잘하잖아요.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s. 반복적인 걸. The replaced human workers should be moved to positions. 형광펜 들고. The replaced human workers should be moved to positions까지 쳐봐.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포지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 이거 최초야 이게. 그리고 replaced human workers라는 건 교체된 노동자 아니야?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기존 공장엔 두고 새로운 공장에 로봇 넣자고 했잖아. 그리고 그런 과정은 공동으로 하자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5번 뒤에는 교체가 돼버렸대요. 이건 뭔가 말이 안 맞아. 그리고 소재도 포지션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얘를 골라야 된다. 다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Replaced Human Workers가 앞쪽에 있는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앞쪽에는 1번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려움을 줄여주는 건 경영진의 책임인데 2번 뒤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에만 로봇을 넣으면 되잖아. 기존 공장엔 인간을 두고. 그건 교체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노동자랑 경영진 둘 다에 의해서 하자고 했잖아. 근데 5번 뒤에는 이미 교체가 돼버렸다는 건 문맥이 안 맞아.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5번 뒤에
포지션즈라고 처음 나오고. 됐어? 수아야? 됐어? 순호?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봐. 질문 빠르게 요약만 해볼게. 1번. 로봇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많아지죠. 2번. 그 걱정을 줄여주는 건 경영진의 책임인 거야. 예를 들어볼게. 3번부터. 새로운 공장에만 로봇을 넣으면 되잖아. 기존 공장에 그 인간을 대체하지 말고. 4번. 노동자가 계획에 참여가 돼야지. 기존 공장에다가 로봇을 넣으려고 하는 건. 그래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5번. 로봇이 당연히 비용 절감이 필요할 수도 있죠. 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그런 비용 절감을 계획한다는 건 같이 행해져야 돼. 노동자와 경영진 둘 다에 의해서. 6번. 기존 직원을 재훈련시켜가지고 새로운 직위에다가 회사 내부에서. 그러면 레이오프가 일시해고하다요. 그러니까 잘리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잖아. 7번. 로봇은 반복적인 일을 잘하고 교체된 인간은 위치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판단이나 결정이라는 게 로봇이 요구되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로봇이 하는 건 로봇이 하게 두고 판단과 결정은 인간이 함께 하면 된다고. 결국 그것도 재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됐어. 주제문 1, 2번. 같이 해야 된다고. 선생님 6번 아니에요? 6번도 그것도 경영진이 그렇게 해줘야 돼. 경영진의 책임이야. 글의 전개 방식은 문제점 및 해결책 그리고 예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권 다 끝났고 4, 5권을 해보자. 그리고 책 없다. 다 있어? 그 5권까지 푼 게 원래는 52문항인데 내가 이 넘버링을 잘못해서 50번으로 끝나 있죠? 여기서 함유추론, 어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 이게 역사상으로 가장 어려운 빈칸 문제랑 역사상으로 가장 어려운 순서와 삽입 문제예요. 4, 5권에 있는 작년 수능 36번 하나 빼고 그거 빼고는 가장 어려운 것들만 넣어져 있어. 그리고 오늘 6권을 받았잖아. 맞죠? 그리고 6권을 2주 동안 쓸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질문씩 한다고 했다. 7권, 8권, 8권 정도 받으면 이제 계약을 하겠죠? 9권까지도 받겠구나. 우리가 3월 23일이 모의고사다. 맞죠? 물론 그 전에 내신하는 사람들은 다시 내신을 해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하자면 아마 80에서 90지문 정도가 빈칸은 역사상 제일 어려운 게 맞고 순서와 삽입도 요 작년 수능 문제 빼고는 가장 제일 어려운 것들이에요.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방학 동안에 나갔던 80에서 90문항에 있는 어휘, 해석, 풀이법.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어휘랑 해석입니다. 구문. 어휘랑 구문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이거보다 쉽단 말이야.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내 어휘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는 문제 풀다가 보기 보고 알아요. 구문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옛날에는 모르는 단어가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 모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많이 있는 거야. 예전에는 보기가 이런 짧은 이런 이 하나의 청킹 덩어리 같은 게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지금 해석이 잘 돼? 구문이 많이 있는 거죠. 어휘랑 구문 말고는 너를 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풀이법은 알려주고 똑같이 계속 반복하잖아. 연습하면 돼. 어휘랑 구문은 스스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늘 수가 없다. 수업만 들어서 늘 수는 없어요? 그럼 수업을 좀 길게 들어야 돼. 내년, 내후년까지. 그럼 거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 수업하잖아? 그럼 늘죠. 어, 이 단어 이거. 어, 디스카드, 버리다. 어, 저 새끼 저기 똑같은 농담하네. 어, 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 재수나 삼수한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요? 망하는데요? 되질래? 나 삼수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버리느냐? 시간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 다 성공하지 않아요. 삼수생은요? 다 성공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어. 실패의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고3 때 바로 재수 없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너는 일단 좋은 출발선상에 위치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네가 뭘 하냐야. 왜 자꾸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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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면 나중에 가보면 알 거야. 스카이 빼고는요. 기업에서 바라보는 게 상위 15개 대학교는 스카이를 제외한 12개 대학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네 친구가 성균관대 다니고 내가 만약에 동국대 다니면 기업에서 봤을 때 너를 훨씬 유능한 인재로 보는 거 막상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우리 위로 다 누가 있죠? 스카이가 있기 때문에 걔네한테 기회를 다 먼저 줘. 거기서 아니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우리 아래는 거의 기회를 못 받습니다. 근데 받는 경우도 있죠. 네가 뭘 하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늘 얘기하지만 똑같이 신입사원인데 누구는 이력서가 몇 장이에요. 이력이 너무나 많아서. 누구는 이력서에다가 자격증,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네가 사장님은 누굴 뽑겠니? 해외자원, 얘가 상명대를 나왔는데 해외자원봉사를 갔다 오고 인턴 경험도 많고 연구 실적도 있어가지고 논문 참여도 했고 연구 참여도 했어. 심지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벤처 사업 투자금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사업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출하잖아. 그럼 국가가 보고 평가한 다음에 투자금을 줘버려. 이 사업 망하잖아. 투자금 안 갚아도 돼. 사업이 성공하잖아. 그럼 어느 정도 투자금 돌려줘야 돼요.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해왔어. 와, 운전면허증이랑 워드 있는 애 둘 중에 누굴 뽑겠냐고. 얘는 고대, 얘는 상명대야. 그럼 누굴 뽑을래? 이런 거야. 광명상과 갔다고 내 인생이 망했다. 그렇지 않아. 이건 실제 일입니다. 제 제자 애가 상명대 갔다고 했잖아. 걔 원래 난 스카이 가는 줄 알았거든. 걔 고1 때 학교 다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1년 동안 갔다가 돌아왔어. 근데 그 학적 인정이 안 돼서 1년 꿇었어요. 자기 친구도 고3일 때는 고2였거든. 당연히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인지력도 좋고 해서 국어, 영어 잘했고 수학도 잘했어. 이과였는데 탐구가 안 됐습니다. 수능 망쳐서 재수하고 이미 수시는 못 쓰는 상황이죠. 내신이 이제 기록된 게 거의 없으니까. 있어도 내신 등급이 좋지는 않았었어. 뭐 아무튼 여자아이였는데 재수했다가 재수 때 코나투스라는 독학 재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별로다 별로다 하면서 다녔는데 아무튼 결과가 좋지는 못했지. 그래서 나는 삼수를 하길 바랬지만 내가 삼수했다고 너한테 삼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스카이를 갈 수 있는데 지금 망친 거니까. 상명대를 갔지만 4학년 때 취업 실패하고 1년 재수해서 하이닉스 들어갔어요. 나도 깜짝 놀라 전화했어. 너 하이닉스 어떻게 들어갔니? 했더니 얘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교수님이랑 같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걸 했나 봐.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취직이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이거 취직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디로 잡혀가? 대학원으로 잡혀간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다행히 얘는 탈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력이 풍부하단 말이지.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뭘 했고 어떻게 채웠느냐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서울대인데 나도 해외자원봉사 엄청 갔다 오고 학교에서 연계된 연습 프로그램도 갔다 오고 인턴도 했고 자격증도 많아요. 그럼 날 뽑을래? 옆에 있는 명지대를 뽑을래? 똑같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럼 날 뽑지. 당연한 거다. 그런 건 반대로 스카이를 못 갔다면 스카이 간 애들보다 이력을 더 채워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불공평해가 아니야. 걔네는 고등학교 때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간 거잖아. 그럼 그런 길을 먼저 받는 거야. 그건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못 갔으니까 나는 걔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네가 뭘 하냐에 따라서 걔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세대야. 어, 건국대학 무슨 대학이야. 홍익대? 오, 홍익인간이야? 뭐야? 그래서 그 당시 나의 삼촌뻔, 엄마 아빠 때는 그런 데 대학 다니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건국대 우유 만들고 막 이런 데니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은 학력고사를 봤잖아. 모든 게 암기다. 우리랑 다르다고. 지금은 홍대 다니는 애도 홍대 잠바 다 입고 다녀요. 난 제일 놀라웠던 게 가천대 잠바를 입고 다니는 본 적이 있어. 지하철에서. 가천대. 가천대 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너 입고 다닐 수 있어? 지하철에서? 근데 뒤를 딱 봤는데 가천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죠? 쟤 뭐지? 했는데 그 아래 적어져 있는 게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 보고 알았어. 여기 이렇게 검 같은 게 하나 있고 뱀이 또아리 트고 있더라고. 아, 이건 뭐야? 의료. 히포크라테 선서인가? 이거 그거죠? 네. 아, 의대야, 의대. 그러니까 입고 다녔겠지. 그건 유니크한 거잖아. 심지어 제가 가르칠 때 나중에 숭실대 갔는데 맨날 서울대 잠바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 걔네 형이 서울대 다녔거든. 그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서. 그래서 하면 안 돼. 숭실대 가면 어떠나? 성공하면 되잖아. 성공하면 돼.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것도. 여자인데, 고3 때 수시로 숙명여대를 붙었는데, 걔가 마음속으로 재수 없었던 여자애가 동국대를 붙는 바람에 그냥 재수했어요. 그리고 가 그냥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걔보다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대. 걔랑 비슷한 급이거나 걔보다 낮은 대학 갈 수가 없다. 재수해서 대박이 났었지. 수학 1등급, 탐구 둘 다 1등급, 영어 1등급, 문과입니다. 국어를 60점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그때 불수능인가 그랬잖아, 국어. 걔 숭실대 갔어. 고3 때 수시로 숙명해야 된대. 재수 숭실대. 그럼 걔가 자존감이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아. 저 엄청 잘 살아요. 학원 알바도 하고. 잘 살아. 걔는 잘 될 거야. 걔는 고3 때 진짜 고3이었어. 왜냐면 여자애였는데 원래 삐쩍 말랐었거든. 여기 삐쩍 말랐었는데 애가 3배가 됐었어. 9월쯤에는. 저 뒤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여름방학 때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쌤! 다니라! 너 왜 펭귄이 돼서 돌아왔어? 진짜 고3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먹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먹고 나이스. 그래서 너네 나이 때 당뇨 오는 애들 많아. 남자들은 내년에 알게 될 거다. 니네 내년에 저거 하거든. 신체 검사. 거기에 당뇨 나온 애들 많아요. 그 거의 그 지역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야. 동창이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제가 중학교 동창,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이구나. 중고. 걔 검사했는데 당뇨 나오고 고혈압 나오고 20살인데. 그래서 우리 엄청 놀렸는데. 너 뭐야? 좀 있으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좀 열받게 하면 죽겠다. 야! 야! 하면서. 고혈압 위험하니까 이런 게. 아! 하고. 20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지. 그놈이 IQ가 99였는데, 중학교 때. 엄청 약 올렸어. 그 놈은 대학 어디 갔는가? 홍대 갔습니다, 홍대. 홍대 기계였나? 홍대 건축이었나? 갔어.
야, 99. 아이폰 99도 홍대 가는데. 좀 생각 좀 해봐. 걔는 우리와의 IQ 차이랑 보통 평균이 100인데 우리가 100, 110 정도 보면 돌고래랑 차이가 돌고래 높은 애들이 한 88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 우리 IQ가 110 몇이면 우리보다 돌고래랑 더 가까운 거야. 돌고래도 홍대에 갔다고. 잘 생각해. 돌고래도 홍대에 갔어. 31번! 좀 과장돼 있는 거 당연히 알죠. 이렇게 진짜 홍대 갔는데 신입생 반영해. 신입 OT 하는데 이거 돌고래가 꼬리로 문제를 풀었어. 그럼 좌절. 31번. 하미추론. 이 작년 수능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기재되지 않은 건 오답률이 50% 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첫 줄부터 그냥 천천히 주장을 찾아볼게. Coming of aging. 시대가 오는 건가? 18th and 19th century, 18세기, 19세기에 The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Centerpiece의 세모처럼. 중심이란 뜻이죠. 개인 일기가 중심이 됐대요. 응? 그럼 중요한 거잖아.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구성에서. 현대 주관성에. At the heart of which, 그것의 중심에는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c. 적용이 있대요. 이성과 비판에 to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self. 세상과 자신에 관한 이해에. Which allowed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그건 창작도 허용해줬대요.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작을. 자, 지금 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 그 다음 문장. Diaries were central media. Central media에 세묻혀봐. 일기는 중심 매체잖아. Through which enlightened and free subjects could be constructed. 그걸 통해서 enlightened하고 자유로운 주체들이 구성될 수 있는. They provided. They는 일기입니다. 일기는 공간을 제공하잖아. Where one could write daily. 매일 쓸 수 있는. About her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뭐 이런 거.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긴 시간이 가고 다시 읽으면서 disparate entries와 events와 happenstances 같은 게 could be rendered 아래쪽에 있죠?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통찰력과 이야기로요. 스스로에 관한 and allow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허용하죠. 형성을, 주관성의 형성을. It is in that context that 자, it is 전명구 되시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it that 강조로 보기로 했다 우리는. It is in that context that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The idea of self as both made and exploded with words. 아이디어가 있는데 스스로 자아라는 건 만들어지고 탐험되는 거죠. 말로. 라는 그 아이디어가 emerges. 나온 건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얘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야. One will write for oneself. 스스로를 위해 쓰는 거지. Or in Habermas's formulation. 뭐 이러한 사람의 공식에서 보자면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한 사람은 스스로를 공적으로 만드는 거야, 스스로한테. By making the self public. 이 뒤에가 같은 말이네, 거에. 스스로를 공적으로 만들므로써 사적인 스피어에서 the self also became an object. 자아라는 건 대상이 돼버리죠. 자기 점검과 자기 비판에. 자, 그 밑줄 뒤에를 형광펜 치자. 그러니까 일기 쓰면 자기 점검하고 자기 비판하게 되나 보네. 맞죠? 보기 1번. Use writing as a means of reflecting oneself. 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스스로를 reflecting on이 성찰하다. 답 1번. 2번에 다른 사람 다이어리를 읽는 게 안 나와요, 이 글에. 3번에 exchange feedback이 안 나와요. 피드백을 교환하는 게 안 나온다고. 4번에 alternate ego, 대안적 자아를 만들자는 건 안 나와. 5번에 주제를 만들어내자는 안 나와요. 일기를 써서 자기 점검 비판하자요. 맞아? 답은 1번이었고 지금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면 1번에선 개인 일기가 주체성을 만드는 데 중심이었고 2번
일기라는 게 바로 중심 매체였어. In life는 light가 빛이잖아? EN이 make거든. 그래서 네 머릿속에다 빛을 만든 거야. 그래서 계몽시키다 깨우치다. 계몽되고 그 다음 자유로운 주체가 구성될 수 있었대. 3번 공간이 있잖아. 내 행방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쓸 수 있는. 4번 긴 시간에 가서 다시 읽으면 그렇다면 이질적이었던 항목들과 사건과 우연 같은 게 통찰력이 되고 이야기가 된대. 5번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야. 말로 자아라는 건 말로 만들어지고 말로 탐험된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이죠. 6번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거잖아. 근데 하블마스의 말에 따르면 이걸 스스로한테 공공적으로 만드는 거래. 공적으로. 7번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적으로 만든다는 건 개인적인 sphere, 영역에서 자아라는 건 대상이 되는 거잖아. 자기 점검과 자기 비판에. 주제문은 1번입니다. 일기 짱.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그리고 인용. 일기 쓴다, 손. 우리 쓰는구나. 대박. 대박, 빡빡. 대박. 남자들은 일기를 쓰게 된다. 언제 써요? 군대 훈련소에서. 군대 막상 가면 안 쓰고 훈련소에서 쓰게 시켜. 무슨 록인데? 옛날 이삿짐 정리할 때 내가 군대 훈련소 때 썼던 그게 있길래 내가 다시 열어봤어. 리리딩 한 거지. 나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았나 봐. 제 삶의 신조는 당한 걸 두 배로 갚아줘라. 거기서 뭐라 써놨냐면 이 XX 같은 놈들이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있지도 못하게 하고 가슴 각 잡고 앉아있었었나 봐. 이 개 XX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 XX 시읏비읍 엄청 쏠았어.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오늘 목욕을 했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짜 그렇게 쓰레기야. 5분 만에 샤워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5분 만에 해. 그냥 엄포한 거잖아. 그냥 빨리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빨리 하라는 줄 알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의 80명이 이 탕 안에 들어가면 샤워기는 8개밖에 없는데 하나에 10명씩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대기를 타게 된단 말이야. 5분 안에 하라고 하면 그래도 못해도 한 10분, 15분 줄 줄 알았지. 진짜 5분만 줘. 근데 거기 뒷박쳤어. 한 번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샤워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목욕탕 가보면 이렇게 탕에다 물 트는 거 있어요. 거기다 바가지를 받쳐놓으면 물 이렇게 막 솟구쳐. 팍 이렇게. 그럼 그 막 비처럼 거기 와서 애들 막 머리 감고. 이게 약간 인간이 아니야. 네. 내가 인간의 대우를 못 받아. 걔도 그렇게는 안 시키겠다. 거기다가 샤워를 못한 그 분노. 이 걔 XX 그 조교 이름 땡땡땡인데 나가면 죽여버릴 거다. 분노. 그거 다 여러분 욕밖에 없어. 거기다 막 이렇게 쓴 거지 욕을. 그리 될 거야. 그리 뗀다 무빈아. 너 큰일 났어 진짜 무빈아. 그리 될 거야. 아, 너 진짜 어떡하냐. 무빈아 힘들고 죽고 싶을 땐 나한테 전화해. 요즘 군인이 다 핸드폰 들고 있어서 전화해 전화해. 내가 더 약 올려줄게. 뭐 제스리 같은 말.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남자가 되지. 뭐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럼 미국에 사는 제임스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남자 아님? 그럼 여군? 여군 다 남자야? 말도 안 되죠. 내 경험상 원래 쓰레기 있잖아. 인성 쓰레기, 승준아. 그런 애들 있잖아. 군대 가면 더 쓰레기 돼. 그 정신 못 차린 애들 있어요. 군대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려요. 게임 중독자. 군대 가서 탈영하는 애 엄청 많아. 게임하려고. 걔네 다 금방 잡힌다. 왜냐면 PC만 가 있거든. 그 머리 좀 쓴다고 지 엄마 걸로 아이디 만들어서 하거든. 그게 무슨 머리 쓴 거 빠가냐? 나 알려줄게. VPN을 깔아. PC방에 가서 무료 VPN을 깔아. 그 다음에 미국 아이디를 만들어.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기승전결 논리가 아주 신기하지? 그러면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어, 게임을. 아, 잡히긴 잡힐 건데,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단 말이야. 나이스. 회원가입 정도로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미국 주민번호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애들이 하니까. 우리 주민번호도 500원이면 산대. 다 할 수 있어. 너네 가끔씩 그런 거 안 오냐? 구글 아이디 2단계 보안 걸어놨어요? 그랬나? 걸어놔야 돼. 걸어놔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해. 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지메일 로그인 되었는데 본인이 맞냐고 알림이 왔어. 아...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역시 대국은 달라. 지속적으로 열심히 계속 하는 거야. 주민번호도 조합하는 그 기계가 있겠지? 딱딱딱딱 해가지고. 제 동생은 이미 초등학교 때인가? 부터 엄마 아빠 주민번호 다 도용하고 내 동생 진짜 개또라인 것 같아. 돌아가신 할아버지 30몇 년생 주민번호를 쓰더라고. 너 그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사망신고 됐는데 이 아이디어가 이게 존재해. 30몇 년생으로 만든 게. 그 게임사는 생각이 없나? 아니 30몇 년생이면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게임을 한다고? 메이플을 한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30몇 년생이 메이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주민번호 도용하던 놈이 지금 소방관이 돼 있고. 이거 참 웃긴 나라야, 이 나라. 32번 하고 쉬게 해줄게요. 첫 줄에 Some coaches erroneously. Erroneously는 에러에서 나온 겁니다. 에러. 근데 몰랐으면 넘기면 되죠. 부사니까. 어떤 코치는 믿어요. Mental skills training이 MST가 can only help, 오직 도와줄 수 있다고. Perfect, 완벽하게 하는 걸.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매우 숙련된 경쟁자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다고. As a result, 그 결과 they shy away from MST. 그들은 MST를 피한대요. 샤이는 부끄러워, 어웨이는 멀어진 거니까 피한대. Denying, 거부하면서, rationalizing, 합리화하면서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그들이 엘리트를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형화펜 들고 세 번째 줄에 they shy away from MST. 자, 피하고 그 아랫줄 두 줄 아래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현관편. 자, 이 데이는 MST를 쓰니 안 쓰니? 안 써요. 그러면 그 멘탈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냐 안 중요하다고 하냐? 안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하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걸 거부해버리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인과가 안 떨어져. 그래서 얘는 무조건 rationalizing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true that, 사실이에요.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정신기술 점점 중요해져요.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높은 수준의 경쟁에선.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운동선수가 올라갈 때 경쟁 사다리를.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아래쪽에 있다. 동질적이 돼버리죠. In terms of는 외워야 돼. In terms of 무엇무엇의 관점에서. 신체적인 기술 관점에서는 거의 다 비슷해져. In fact, 사실,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는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모든 선수들이 신체 기술은 다 성공적이에요. Consequently,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in physical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자, B에서 세 번째 줄 위에 in fact부터 B가 포함되어 있는 consequently 문장까지 전체를 다 쳐라. 야, 높은 수준에 가면 신체 능력은 다 성공적이라며. 그럼 뭐가 차이를 만드냐? 정신이 차이를 만들겠죠. 하고 더 읽으면 안 되죠. 왜냐면 답이 몇 번이야 이미? 5번입니다. 5번. 맞죠? 그 C번의 근거는 C의 early later 둘째 줄 위에 in fact부터 C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인 introducing MST 전체를 다 쳐봐봐. 그러면 in fact, the optimal time, 최상의 시간.
for introducing MST가 maybe when athletes are the first beginning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early가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뒤에 넘어가 보자. 12페이지에 지금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요약하면 1번은 어떤 코치들은 그냥 잘못되게 믿는데요. 야, 정신훈련 기술은 수준이 높은 애들만 도와주는 거 아니야? 2번, 그 결과 MST 안 써요. 정신기술 안 써. 훈련기술. 우리가 엘리트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별로 안 중요하지 뭐. 라고 합리화하면서. 3번, 사실은 뭐냐면 정신기술 굉장히 중요해졌어. 높은 수준에서. 4번, 운동선수가 좀 위로 점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신체기술 거의 비슷하거든. 5번, 사실 높은 수준에서는 신체기술이 다 좋지. 6번, 결과적으로 정신요소의 차이가, 작은 차이가 큰 역할을 하거든. 7번, 그치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다. 개인 성장과 수행이라는 게 더 빨리 발전할 거라고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운동선수한테 정신기술 훈련을 받으면 안 받은 애들보다. 8번, 사실 최상의 시간은 언제냐면 시작할 때야. 9번, 일찍 선수의 경력에다가 정신기술 훈련을 넣으면 그게 토대를 만들 거야. 이거 나는 뭘 보고 느끼냐면 호날두랑 메시 보면서 느껴요. 네오대전. 맨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메시는 큰 스트레스가 없나 봐. 별로 스트레스가 없나 봐. 호날두가 최고냐 메시가 최고냐 하면 별로 스트레스가 없나 봐. 왜냐하면 메시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를 많이 듣고 인정받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근데 호날두는 유독 민감해 이거. 지금도 사우디에서 난리 났어요.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관중들이 호날두가 공 잡을 때마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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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가 우와! 좀 약간 정신 굉장히 중요해. 주제문미 작가의 주장. 6번 9번 정신기술 굉장히 중요하고 일찍 하는 게 좋지. 전개방식 습관 비판. 코치들을 비판하는 거죠. 습관 비판. 인과도 있다. 인과. 33번은 잠깐 쉬었다 하자. 다 끝났다 이제.